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공동주택입니다. 위치는 서편교 IC, 청계IC 입구에서 차량으로 2분 정도 소요되고요.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4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창고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보증금 4억 원에 실투자금은 약 5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8천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경기도 판교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만나보기 힘든 정보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일단 위치가 너무 궁금해요. 네, 뭐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판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판교도 이제 동판교와 이제 서판교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동판교는 이미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많은 일자리로 인해서 강남 못지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동판교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 서판교는 앞으로 이제 시작된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동판교처럼 앞으로 다 형성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동판교 못지않은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본 주택의 용도 지구가 이제 자연 취락 지구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개요에서 말을 했듯이 전용이 48.60 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52.66 제곱미터 미터로 전용보다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8개의 명문 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혁신학교라고 불리우는 운중 초중고등학교가 민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형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고급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유명 연예인들도 거주를 하고 있고 뭐 가족 채용 농원이라든지 운중 저수지, 판교 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이라든지 정말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즐기기에는 더욱이 좋은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업무지구인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앞으로 형성이 되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는 차량으로 5분 이내로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 또한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정말 교통이 편히 편리해지고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이제 주택 바로 앞쪽에는요. 운중천의 청변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청계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배산 임수 지형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 건물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학군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점을 한번 포인트로 챙겨 들으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주 근접이면 이사님 판교 테크노밸리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일대는 또 하나의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1,300여 개의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종사자 수만 7만 5천여 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입니다. 올해 말이 된다면 이제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200개의 기업이 입주가 되어 있고 입주할 예정이고요. 예상 종사자 수만 5만여 명.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예상 종사자 수만 3만여 명. 말 그대로 총 합하게 된다면 15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2, 제3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요. 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 월 판선의 개통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경기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그리고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에 11개의 역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 모든 역들이 다 환승역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들도 큰 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서판교역의 연장으로 판교역에서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이 연장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동쪽으로서의 이동성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판교는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와 교통 호재로 인해서 동판교 못지않은 지역으로 상승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사님이 판교 공동주택을 소개해 주신다라고 기본 정보를 봤을 때
건물 모습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는 곳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9월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매물집 바로 옆에 모델하우스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입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임장활동을 해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주택이고요. 총 2룸과 3룸으로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개 동 단지의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게 주거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룸이지만 이제 실평형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약 22평에서 한 23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룸 못지않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또 별도의 개인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의 특징을 잘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룸도 있는데요. 이제 3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3개의 테라스가 또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인 복층 구조와 알파룸 또 개인 정원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풀 옵션뿐만 아니라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또 팬트리 룸까지 고급 수입 자재로 시공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자나 그리고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제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은중동의 공동주택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판교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남았습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뭐 정말 주변에 빠지는 거 없이 뭐 실거주나 투자하기에 정말 적합한 좋은 입지, 명문 초중고등학교 학세권과 청계천과 운준천의 숲세권, 정말 교통까지 편리해지고 앞으로 제2, 제3 판교 테크노빌리로 인해서 양질의 직장인들의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본 매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4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4억 원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액 5천만 원에 활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해 보신다면 1억 5천만 원에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네 저희 투자 채널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